성아. 현우마. 현우마, 우리 밥도 먹었는데 후식 안 먹을래? 비타민 보충할 겸 오렌지 먹을래? 그거 국산 맞아? 잘 모르겠는데. 그럼 딸기는? 딸기는 지금 제철 아니잖아. 그럼 자두는? 됐고, 청포도 없냐? 청포도는 없는데. 오성아, 인삼사탕은 어때? 야, 나 몸에 열 많은 거 몰라? 현우마, 우리 취업 준비도 할 겸 스터디 그룹 만들어보자. 그럼 둘이 말고 정보 공유할 수 있게 여럿이서 하자. 그래, 너 주위에 취업 못한 사람 누구 있냐? 너. 너는? 너. 스터디 그룹 이름은 뭘로 할까? 일 빼 어때? 무슨 뜻이야? 일자리 뺐을까? 밥값도 아낄 겸 다이어트나 해볼까? 그럼 간헐적 단식 해봐. 그게 뭔데? 3일 중에 이틀은 밥 먹고 하루는 안 먹는 거야. 3일 중에 이틀? 그럼 지금보다 더 먹어야 되잖아! 야! 야! 너 저번 주에 한일전 봤냐? 아쉽게 졌잖아. 뭐, 비록 졌지만 비도 오는데 그 양팀 응원단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. 야, 일본 응원단은 뭐 우길기까지 흔들면서 아유 고생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수고했다고 선물 좀 주고 왔어. 뭐 줬는데? 몸에 좋은 후쿠시마산 체리. 야, 일본 공항에서 먹어보라고 나눠주는 거래. 야, 나도 좀 먹자. 야, 신토불이란 말 몰라? 우리 몸엔 우리 거! 이건 걔네만 먹어야 돼. 우성아, 잠깐만. 여보세요? 네, 미선 씨. 네,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. 네, 조만간 찾아뵐게요. 누구야? 엄마. 야, 너 왜 엄마랑 남처럼 통화하냐? 얼마 전에 나 호적에서 파였거든. 한우마, 내가 사업 아이템 구성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? 뭔데?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뻥튀기 파는 거야. 차 막힐 때 그거 파는 사람 많던데. 누가 차 막힐 때 판대? 쌩쌩 달릴 때 팔 거야! 고속도로에서 위험하지 않을까? 야,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? 그래, 우리 그 사업으로 대박 한번 내보자. 그래, 근데 대박 내려면 집에 한 달에 한 번 들어갈 생각 해야 돼. 난 하루에 두 시간 자고 일할 수 있어. 그래, 우리 그렇게 20년 바짝 고생해서 부하직원 200명 두고 높은 빌딩도 짓자. 그래, 전용기 사서 해외도 다니자. 그래, 마이애미 해변에다 별장도 짓자. 우리 마이애미 해변에서 뭐 할까? 캐치볼 하자! 우린 지금 성공한 거네. 그렇다고 봐야지.